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술집에 기자하고 검사하고 교수가 가서 술을 마시면 돈을 누가 낼까? 네, 술집 주인이 낸다. 이게 오래된 농담인데요. 검사들이 술 마시면은 술값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판결이 나와서 그것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룸살롱에서 접대받은 검사들이 불기소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검사 3명, 검사 출신 변호사 1명이 밴드의 여성 접객원까지 불러서 536만 원어치 술을 얻어먹었는데 계산을 누가 했냐? 라임 사태가 막 불거질 그때 라임 자산운용 오너인 김봉현 씨가 계산을 했어요. 징역 30년 선고받은 분입니다. 나중에. 근데 검찰이 검사 3명 중에서 2명을 불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불구속 기소받은 분은 법원에서 또 2심까지 무죄를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분명히 김영란법에서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접대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접대를 하신 분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나중에 뒤늦게 합류하신 분도 있었고 밴드하고 여성 접객원이 있었는데 그분들 오시기 전에 도착해서 술 마신 검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00만 원이 조금 안 된다 96만 원 뭐 이렇게 돼서 요거는 불기소한다 그 다음에 또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김영란법은 근데 아예 접대받지 말라는 법이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법조인들끼리 이렇게 빙빙 돌려서 봐준 거죠. 그들의 상식과 우리의 상식이 다른 겁니다. 네, 다행히 어제 대법원이 이 무죄 결정은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기소한 두 명은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미 불기소 된 상태니까. 자, 어제 우리가 경제 걱정하면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하고 삼성전자 위기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했는데 사실 상식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식 박사님, 태재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실장님이신데 오셔서 러시아 경제 왜 호황일까 전쟁하고 있는데 이야기 전해주시고요. 최승병 박사, 또 전쟁사에 대한 전문가죠. 이분이 적군 후계자까지 사살한 이스라엘의 무서운 정보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또 이란 핵시설 공습할까? 이 얘기 아주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대식 박사님 모셔서요. 러시아 전문가시고 태세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실장님이신데요. 러시아 경제가 왜 지금 호황인지 얘기해 주신다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박사님. 최근에 러시아 다녀오셨다면서요. 러시아 작년 말에 다녀왔습니다. 진짜 호황이에요? 전쟁 중인데?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깜짝깜짝 놀라셔서 네. 제가 말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믿게 만들까 고민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리 굉장히 호황입니다. 혹시 사진 찍어 오신 거 있으세요? 예. 가셔서? 제가 사진 찍은 걸 좀 보여주시죠. 네네네. 이건 러시아 모스크바 네네. 한복판에 있는 그 고층 빌딩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아주 멀쩡하네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고층 빌딩 옆에도 계속 짓고 있고 러시아는 현재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드론 공격된다라는 이미지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에 아주 드물게 생기는 거고요. 저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이건 꼭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다른 사진도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붉은 광장입니다. 뭐 붉은 광장에 그냥 관광객들이 가득 차서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뭐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 신경도 안 쓸 정도로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다만 하나 유럽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러시아 국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게 차이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저녁에 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특히 이제 젊은 연인들이 많이 네. 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갔는데 다 데이트 아베크족들이 곳곳에 모여서 정말 평화롭게 네. 아주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비싼 식당?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도 지금 파인다이닝 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식당은 뮤지엄과 미술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가지고 여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과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상상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혹시 얼마짜리 정도 되는 식사요? 저 식당. 저건 제 돈으로 한 건 아닙니다. 연구비로 쓰셨나? 최소 10만 원. 최소 1인당 10만 원 되는 진짜 우리의 한정식집, 뭐 파인다이닝 그런 근데 저기에 오마카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참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이 모스크바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또 소비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그렇죠. 지내고 있다. 네.
러시아 경제가 실제로도 수치로 봐도 그렇게 호황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소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러시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강력한 드라이버 중에 하나가 소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내수 소비? 네, 내수 소비가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러시아 경제가 전쟁 때문에 전시 경제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가 굉장히 크게 진작이 되어서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도 있대요. 일단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경제하면은 GDP, 네네네네. 그러니까 GDP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 지금 가운데 GDP. 있는 부분이 전쟁이 일어날 때 2022년. 아, 저, 뭐, 당연히 마이너스처럼 들어있죠. 예. 마이너스네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20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1분기까지 마이너스였다가 2분기부터 5%대로 급성장을 하게 벌써 되고 벌써 작년 2분기부터네요? 성장이 그렇죠. 2023년 2분기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던 2023년 2월부터 약 1년간만 마이너스를 하다가 바로 5%대로 회복을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IMF 공식 발표로 3.6% 성장을 했고요. 올해도 IMF가 초기에 처음에 1월 달에는 2.6% 성장할 걸로 전망했지만 4월, 7월에는 러시아 경제가 다시 3.2%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른 측면에서는 어때요? GDP 말고 아까 소비 말씀 주셨는데 네네네. 다른 수치들도 다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다른 수치도 모두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러시아가 1990년도에 러시아 새로운 러시아 역사가 시작된 다음에 네. 공장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올라간 게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2, 3년 동안 공장 가동률이 거의 90% 가까이 네네.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거의 제로,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노동력 공급이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호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동 공급이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할 정도가 됐다. 그렇죠.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럴 정도로.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5%만 실업률이 5%만 돼도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해서 전하는데 여기는 지금 실업률이 거의 제로 5%에 가까이. 갈 정도로 이제 문제는 추가로 필요한 노동력을 어디서 공급할 것이냐.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전쟁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태평성대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도를 한번 이 전쟁 상황을 보이는 지도를 보시면 실감이 나실 텐데요.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고 심지어 지도네요. 최근에 이 지도에서 약간 오른쪽 상부에 보시면 파란색 표시된 게 있죠. 오른쪽 상부에 수미라고 써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지역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뭐 전황에는 사실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제 서방 언론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붉은 부분이 러시아가 점령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점령한 부분이 돈바스 지역하고 그 크림 반도 윗부분의 자포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한 20% 되는 거고요. 네. 저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저 전쟁은 외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에 마치 조지아 전쟁을 구경하듯이 러시아 사람들 아 전쟁이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 전쟁 때문에 내수가 진작이 되면서 오히려 경제는 호황이 되고 있는. 오히려 내수가 진작이 된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조금 궁금해지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네네. 첫 번째 얘기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하면 석유가스다. 네, 라고 그렇죠. 하시는데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랐는데 네. 러시아가 원유 생산국 2위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이 1위고 네. 사실은 미국은 쉘 이후에 이렇게 등장을 한 것이고 네. 세계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1,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가스는 사실은 매장량은 2위지만 생산 수출량은 러시아가 계속 1위를 했는데 최근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못 파니까 그 네. 대신하면서 이제 미국이 1위로 올라간 거지 실제로는 이제 러시아가 계속 1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이제 시작했는데 제재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석유와 가스 그거에 대한 제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럽은 석유를 선박으로는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는다. 뭐 석유관으로 수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하지만 예외를 좀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를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스관을 통해서 수입했는데 그 가스관이 폭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가스를 못 받고 있는 상황. 네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아 러시아가 석유가스를 못 팔게 되니까 굉장히 경제가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러게요. 다들 생각하고 그때 우크라이나 작전으로 그 가스관 폭파됐었던 거죠. 아, 그게 정말 재밌어서 그 가스관이 폭발되자마자 대부분 서방 언론은 이제 또 러시아가 가스관까지 폭발시켰구나 라고 했는데 결국은 독일에서 지금 수사를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 1년 넘게 수사를 해서 이게 우크라이나 특수 부대가 폭발을 했고 심지어 여기에 미국이 CIA가 지원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석유가스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석유가스에 대한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먹히지 게 않는다. 러시아 경제 호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선 그 실제로 석유가스로 세수가 나오는데 그 세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네, 그래프 러시아 석유가스 세수 추세.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좀 붉은색으로 막대 그래프를 표시한 게 있는데요. 이게 2024년 4월입니다. 네. 지금 세수가 2023년 4월 1년 전에 비해서 111.9%가 올랐습니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만큼 제재가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유럽은 줄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석유를 팔고 또 가스를 팔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이 석유들이 어디로 팔고 있는가 관련해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게 인도? 예예.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네. 예를 보시는 거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EU가 전쟁 이후에 제재로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하는 게 70%가 줄었습니다. 그건 경제 제재 효과는 있어요. 같은 기간에 중국과 인도의 원유 수입량이 러시아 원유 수입량이 7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분량으로도 그 정도를 다 채워버린 건가요?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하고 인도만 수입을 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하고 인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수입을 합니다. 아니 왜냐? 거긴 산유국인데.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발전을 석유 발전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석유 가격보다 네. 러시아에서 할인받아서 공급하는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러시아 석유를 받아서 자국 내수에 쓰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비싼 시장값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심지어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석유를 수입해서 그것을 정제해서 유럽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유럽에서 석유를 러시아 석유 덜 산다고는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그렇죠. 우회 전략입니다. 사실은 좀 말이 나오셨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1위 교육국이었다가 다 멕시코, 동남아의 1위 교육국을 넘겨줬는데 알고 보니 동남아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우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요? 아니요. 미국하고 중국. 아, 미국과 중국이? 예, 똑같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유럽은 어떻게 되냐. 네. 유럽 일부 국가. 그리고 사실은 우회 수출 국가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LNG는 여전히 유럽이 러시아 LNG의 최대 수입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다 막지 못하는 이상은 이 석유, 가스 시장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경제를 침체시키는 굉장히 역부족인 거죠. 그러면 아까 보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한 2023년 4월에 비해서 올해 4월에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110% 이상 그 세수가 성장했다. 그런 그래프였는데 네네. 그 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비해서 22년 이전. 예예. 그 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세수가 달러로는 사실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세수 기준이 루블입니다. 아 그렇겠죠. 네. 러시아에서 이게 아주 재밌는 그 일종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네네. 전쟁 이전에 달러당 환율이 60루블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환율이 90루블입니다. 90루블. 그러면 네. 루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네. 다시 말하면 유가는 달러로 결정됩니다. 네네. 유가가 60달러 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63.4달러로 평균 가격으로 러시아가 수출을 했습니다. 네. 같은 60달러라도 환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네. 되면 세수는 두 배 가까이 아, 늘어나겠네요. 루블화 기준으로는. 네. 아. 러시아는 대부분의 첨단 장비 외에는 그 수입을 안 하고 국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제를 살 때 필요한 대부분의 원자재 이런 것들이 네. 국산을 쓰고 또 노동력도 루블로 하기 때문에 아. 결국은 돈은 넘쳐나게 되는 러시아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돈은 더 네. 들어온다. 더 세수는, 세수는 더 늘어난다. 그런데 네. 보통은 그렇게 해가지고 환율이 떨어져가, 그러니까 그 자국 통화, 예를 들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환전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국내 물가가 오르거나 또 우리 수입 물가가 또 오르거나 네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중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러시아 그렇진 네. 않아요. 그게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러시아의 아주 우수한 그 유럽 서방에서는 천재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총재 나비울리나라는 여성이 네. 있습니다. 이 여성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러시아 하면은 옛날 1990년대 물가가 뭐 1000배 오르고 막 그랬던 맞아요, 맞아요. 기억하는데 아.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처음에 한 9% 정도까지 오른다면 지금 현재 네. 7.8% 네. 내년엔 6%로 잡는데 아. 기준금리를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20% 올렸다가 아. 다시 그 다음에는 16% 그리고 지금 한 18%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일단 물가 통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고금리를 통해서? 예, 고금리를 통해서 하고 있다. 있고요. 근데 문제는 고금리라 하더라도 전시경제가 들어가면서 공장이 계속 가동이 되니까 상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다 보니 사실 돈만 많이 풀리고 상품 공급이 딸리면 아 죄송합니다. 이 물가가 계속 올라갈 텐데 이 공급도 원활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알아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서 들어오던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걸 갖다가 국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를 예.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입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맥도날드가 철수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브랜드를 러시아 기업이 인수해서 네. 현지 생산을 해버립니다. 아, 생긴 것도 맥도날드하고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브랜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네. 그렇게 되고 심지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얘기가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현대자동차가 빠져나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때 공장을 뭐 영원에 넘기고 빠져나왔다. 영원은 아니고 일반 루블, 1만 루블인데 1만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 14만 원. 공장 전체를. 예, 공장들을 이렇게 한데 넘기고. 문제는 거기에 바이백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럼 네. 나중에 되사는. 얼마 조건이. 되지 않는 돈으로 네. 2025년까지 바이백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반갑니다. 아. 팔았지만 2025년에 네. 다시 싸게 살 거야라는 계약을 그렇죠.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그 공장이 잠시 가동이 중단됐었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대는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현대는 빠져나왔는데 생산 설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품은 어떤 식으로든지 공급을 현지 생산과 혹은 중국 네. 여러 곳 루트를 통해서 해서 팔리고 있고 지금 생산돼서 거의 현대차인데 이름만 바꾸거나 혹은 심지어 이름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아마 러시아라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대로서는 우리는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문제가 없다. 그렇죠. 뭐 법적으로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저가의 중국 자동차가 거의 섀도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사실은 옛날에 현대차가 거의 외국차 중에 1위였는데 지금은 중국차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국산차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수입 대체 효과가 오히려 전쟁에 의해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러시아 시장 잔류 상위 10대 외국 기업 매출 현황 나오고 있네요. 네네. 그때 뉴스를 보면은 네. 서방의 제재에 협력하기 위해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다 빠져나온다고 많이 네네.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남아있는 곳들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나라가 우리 언론, 서방 언론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굉장히 오보 중에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이게 예일대학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네. 예일대학에서 모수로 하고 있는 것은 약 1000개가 안 되는 해외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네. 러시아의 해외 기업은 14,000개가 넘겠어요. 그런데 1000개 딱 해놓고 그중에서 우리가 좀 알만한 기업들 쫙쫙 되면서 다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아, 예일대에서 통계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1000개 중에서 마치 1000개가 거의 다 빠져나간다고 했지만 예일 통계를 자세히 보면 A, B, C, D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네. A 등급은 완전 철수, 네. B 등급은 철수를 준비한다라는 식으로 D 등급은 계속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뭐 C 등급은 추가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1000개 중에서도 한 5분의 1 정도만 아. 빠져나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표에 있는 것들 다 필립 모리스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기업들은 대부분은 남아있고 일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년 대비 매출 증가의 4배부터 뭐 10%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매출이 다 늘은 4배도 네. 오르고 네. 그랬네요. 그러면은 빠져나왔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현대차처럼 진짜 빠져나온데도 공장을 계속 돌리면서 또 아까 보여주신 통계대로라면 공장 가동률은 높고 소비도 네. 원활하고 네. 그리고 안 빠져나온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오리온, 네네. 팔도 도시락 네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건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오리온하고 팔도는 현지 공장이 그 아. 현지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네네네. 뭐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몰랐던 소식이네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 러시아 가셨을 때 혹시 그 맥도날드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혹시 가서 드셔보셨어요? 갔습니다. 진짜 비슷합니까? 맛이 제가 뭐 입이 좀 그 입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이거 파인다이닝 가시는 분인데 아 근데 거의 뭐 차이를 못 느꼈고요. 러시아판 맥도날드가 예, 예. 그리고 러시아에서 재료들이 워낙 좋은 식재료는 러시아가 식품은 거의 국산화를 이뤘기 때문에 네. 뭐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못 느끼겠네요, 사실은.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못 느끼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일부, 예를 들어서 IT 업종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주로 해외 기업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네네. 해외 기업이 이제 빠져나가는 게 생기면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아. 그 부분에서 불만이 있고 네네. 대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제 군대에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방에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은 굉장히 취업자 일자리도 늘고 또 전쟁터에 나가면 고소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사실은 전시경제인 셈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시경제라는 게 국가가 계속 돈을 써가지고 뭔가 네네. 재정지출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 호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나중에는 또 그게 갚아야 될 돈이고 이런 거 네. 아닙니까? 네. 전시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은 없어요? 네, 거기에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미 아시겠지만 전시경제이기 때문에 국방비가 전체 정부 예산의 3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네. 높은 거죠. 네. 이렇게 되면 핵심이 정부가 재정 적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네. 그리고 정부 부채가 높지 않겠냐.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수치를 보면 정말 모두 깜짝 놀랍니다. 정부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일까요? 한 1% 정도 됩니다. 네. 러시아는 1.8%에 불과하고요.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리고 내년에 0.9% 목표로 아, 그래요? 있고요. 오히려 지금 유럽 국가들은 막 3% 다 그렇죠, 넘어가지고 그렇죠. 문제되고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부 부채, 네. 그러니까 GDP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60% 넘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네. 막 좀 논쟁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아마도 53%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러시아는 18%. 그거밖에 안 돼요? 20% 밑으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국방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이 계속 충분히 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부 예산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네.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정부 지출한 것들이 공장과 사회복지, 임금 이런 걸 들면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을 돌리고 있는 과정이고 문제는 이제 갑자기 전쟁이 끝났다. 네네. 그럼 이 전시경제로 돌아가던 경제가 무너지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석유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어디까지나 석유 가스로 들어가는데, 최근에 IEA 미국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26년도에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배럴당 생산비가 얼마겠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15달러. 15달러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엄청 싼 건가요? 그렇죠. 중동이나. 다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는 굉장히 싼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이 셰일 오일 가스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치킨 게임을 못하는 이유가 가격이 내려가면 먼저 죽는 건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을 계속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세수는 사실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전쟁 기간에 군수산업을 기본으로 해서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이 제조업 가동된 공장들이 계속 돌아갈 수 있으면 전쟁 끝나고도 그걸 공급할 시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러시아판 마샬 플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러시아판 마샬 플랜 어떤 개념이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전시 경제에 나온 그 물량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유럽에다가 사실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마샬 플랜을 했잖아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3배 정도 되는 돈바스 지역이 폐허입니다. 재건해야 됩니다. 여기에 물량을 쏟아부어야 되고 이거 하는데 벌써 10년 이상의 계획들이 잡혀있고요. 아, 계획이 이미 잡혀있습니까? 예, 예, 예. 지금 예산도 들어가 있고. 전쟁이 끝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여기 시장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또 하나 좋은 게 노동 생산성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수입 대체 산업도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풀려간다면 전후에도 전시경제에 의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 경제가 오히려 효율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같은 자원을 투입해서도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네요. 네,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본토는 거의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경제이론 중에 불사조 역할하고 오간스키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독일과 일본 경제가 어떻게 전후에 다시 재건되었느냐. 왜냐하면 워낙 제조업 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살아나게 되면 오히려 더 빠른 성장을 하게 된다는데 러시아는 사실 폐허도 되지 않았고 제조업이 튼튼하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때문에 경제의 현대화와 고도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빨리 못 끝낸 옛날에 건데. 옛날에 국산화를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좀 더디게 가고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어차피 국산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요즘 아이러니컬한 거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 AI 규제 중국에 대고 막 하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AI랑 반도체를 막 개발해가지고 강해지는 것처럼 러시아도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오히려 내수 생산이 강해지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자원의 저주가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러면 제조업을 살려야 돼. 그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돼버린 겁니다. 인도하고 중국에서 경제 제재 동참 안 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중국 인도는 무슨 생각일까요? 일단 중국과 인도의 생각을 보면 우리도 이제는 강대국의 시선으로 세계를 봐야지 제대로 우리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한판 승부를 가지고 러시아를 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강력한 우군으로 두는 게 중국에 일단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드러내놓고는 못하더라도 러시아를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러시아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에너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가 중국에 가스관을 보냈는데 이 가스관을 1년에 한 38bcm 정도 보내는 게 가동되고 있는데 두 번째 가스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 가스관은 러시아하고 지금 가격 내고에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현지 국민들을 위해서 파는 가격 수준으로 수출해라. 아, 후려치기를. 후려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중국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에너지를 그냥 갑상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 전략을 씁니다. 1대1로 전략에서 중요한 게 육상으로 해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거죠. 그게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남방 해상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계속해서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북극 항로를 개척합니다. 이게 1대1로의 또 추가 노선입니다. 북극 항로는 북극 해안의 53%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다시 말, 그래서 중국은 백서를 북극 백서를 발표하고. 북극 항로가 예전에는 얼음으로 다 덮여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녹아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 녹고 있고 벌써 이제는 몇 년 뒤면 연중 항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북극 항로를 중국이 이 기회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극을 개발하는데 이제 서방에서 돈도 안 들어오죠. 기술도 안 들어오죠. 선박도 못 쓰게 하죠. 그걸 다 중국이 대신해줘. 그러면서 이 북극 항로를 대신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일석삼조, 쉽게 일석십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와인아십니다. 왜 러시아를 우리가 석유를 갖다가 왜 안 사야 돼? 라고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 중국이 그래도 제조업 기반이 있으니까 그걸 대줄 수가 있는가 그렇죠, 보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품 가격 오를 텐데 저가에 수입품을, 공산품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둘 사이에 이게 딱 뭔가 짝짝꿍이 잘 맞네요. 황금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상보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중국은 자원이 많지 않고 북극 항로 같은 이런 뭐랄까 지리적인 이점이 좀 적은데 그거를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가서 이제 바터를 하는 거. 중국이 참 대단한 게 재작년에 북극 백서를 발표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표현을 쓴가 하면요. Near Arctic State라고 합니다. Near Arctic. 아크틱. 북극에? 근북극 국가다. 아, 중국. 자기가 그렇다고? 북극으로부터 1800km가. 북극은 뭔데? 근데 자기는 near Arctic State. near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또 인도입니다. 네. 인도는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도 지금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에너지 공급입니다. 네. 그래서 값싼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을 하는데 또 와인하신 거죠. 거기다가 인도도 중국만큼 야심이 큽니다. 남방 해로부터 북방 해로까지 연결하는 큰 원을 그리고 싶어하는데 그걸 한번 지금 제가 드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북극 항로 지도. 북극 항로하고 밑에 남방 할까 이어지는 큰 원이 있는 이게 지금 중국의 그림인가요? 예, 중국의 그림이고요. 아, IMEC이라고 IMEC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아, 요건 인도의. 예, 인도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시죠. 예, 요거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는 중국이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북극에 엄청 진출을 하면서 러시아하고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북극이 연결되면 저기 북극이 끝나는 정도 지점에서 아르항겔스크, 무르만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북극 있는 항입니다. 그 항으로 해서 보라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네요. 그렇죠. 무르만스크. 거기서부터 세인트 피터스버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육로로 연결이 되고 나면 그게 모스크바로 해서 카스피해를 거쳐서 그리고 이란을 거쳐서 인도로 연결이 됩니다. 아니 인도는 남반구에 있는 국가인데 지금 지금 인도는 남과 북을 연결하려고 하는 야심을 품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카스피해를 통과하는 이익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인도가 뭘 했는가 하면요. 뭄바이에서 이란의 차바르항이라고 해서 이 차바르항이 바로 인도양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스피해를 통과하는 노선이 차바르항에서 만나고 뭄바이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인도의 오른쪽에 있는 항구로부터 블라디보스크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가보실까요? 네. 조금 다음 차트 다음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차트. 그 다음 차트 가시죠. 그 다음 차트.
예, 지금 아, 이겁니다. 지금 이제 와, 러시아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건. 그렇죠. 근데 이게 러시아 중심의 세계관이면 좀 더 정확하면 유라시아 대륙 중심의 세계관이 아,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네.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 동남아가 아. 하나로 이어지는 아, 그런 아.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잡히고 있고요. 아. 저기 보시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뭄바이 그 저기 인도까지 이어져서 뭄바이 통해서 다시 카스피해로 북극까지 가는 이런 원을 그리고 아.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인도가 계속 재촉해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히 러시아가 전쟁에도 경제가 호황인데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보면 다시 맞죠. 그려지고 있는 네. 그런 국면이네요. 네. 아,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네. 저게 선박을 댈 수도 있었는데 러시아가 북극 항로에서 뭐 할 때 네. 우리나라가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쪽 회랑처럼 네. 연결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네. 문제는 요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트럼프가 되느냐 마느냐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전쟁은 종결을 가고 있고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박을 쇄빙 LNG 선박을 6개 6대를 6척을 수주받았다가 못 팔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두바이에 팔았습니다. 네. 두바이가 그 배를 사서 북극에 돌립니다. 아 그래요? 예. 다시 말해 세상은 생각처럼 블루카되거나 생각처럼 신냉처럼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 다들 자기 다들 연결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가 지금 중요합니다. 어. 동남아나 중동, 이란 이 나라들을 이용해서 인도를 그러네요.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아. 옛날같이 그냥 냉전 구도에 갇혀가지고 우리 이제 미국 쪽이니까 우리 그다음 벽은 넘을 수 없어 이런 생각하면 일본도 그러지 않고요. 어느 네. 나라도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도 할 게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네. 다음에 한번 더 모셔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 같지만 동남아가 왜 호황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동남아를 통해서 멕시코가 왜 호황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네. 거래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서방하고 엄청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인도와 중국이 다 중간에서 네. 역할을 하면서 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터키에 중앙아시아 뭐 곳곳에서 난립니다. 다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만 왕따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다가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네. 2차 방정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대식 박사님하고 러시아 얘기하다가 아 이러다가 우리나라 국제적 왕따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방송 마치게 됐는데요. 다음에 한번 더 나오셔가지고 네.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해야 될 방향을. 감사합니다. 이대식 박사하고 같이 전쟁 중인 러시아 왜 호황인가 짚어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박사가 나오셔서요.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지금 어디로 확전하고 있는 건지 이스라엘 정말 무시무시한데 그 전력의 핵심에 뭐가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대식 박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에게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눈덩이처럼 굴려가지고 친한계 세력을 키우게 되면 저 모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게 만약에 눈덩이가 깨지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인 미래가 없을 정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잖아요. 그러면은 집권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의 국익적인 외교활동을 뒷받침해줘야지 자기 세력이나 확인하고 모아가지고 지금 반란을 꿈꿔? 이러한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 모임 때문에 한동훈 진짜 안 되겠구나 얘랑 완전히 끝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의 눈밖에 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다라는 제가 이제 김우성 대표 시절에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조찬 모임을 했어요. 그 어느 날도 이렇게 하는데 그날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 날이었어요. 원래 계속 루틴하게 했던 그 모임을 나중에 너는 대통령이 순방 가는데 네 세과시 하려고 세력이나 모으고 거기서부터 정말 각도가 확 벌어지더라고요. 감정의 안구인 막
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승병 박사님 모셔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싸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력을 갖고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중동이 지금 전쟁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많은데요. 저는 진짜 사실 좀 무서웠던 게 어떻게 이스라엘은 적군의 이 대장들을 그렇게 대장 후계자까지 딱 골라가지고 사망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나요? 아유, 그러게요. 뭐 저희도 뭐 듣고서 야, 역시 이스라엘이 그동안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정보망을 구축했구나. 일단 정보의 승리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보의 승리, 스파이. 네. 뭐 이스라엘이 물론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도 막강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정보가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그런 인사들을 꼭꼭 집어서 제거하겠습니까? 일단 이 스파이를 갖다가 특히 이번에 헤즈볼라 같은 경우 레바논 헤즈볼라에 엄청나게 투입시켰다는 게 이번에도 여실히 증명이 됐고요. 네네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이게 헤즈볼라뿐만이 아니라 이란 수뇌부까지 정보망에 침투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레바논이야 거기가 다종교 국가고 원래 헤즈볼라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이 정도 타협하는 게 좀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란 쪽에서도 요즘 지금 이란에서 간첩 잡아내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난리인데 혁명 수비대 굉장히 고위직까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발각이 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거기서부터 하여튼 고급 정보들을 딱 캐치하고서 그리고 분명히 내통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핀포인트 작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더 무서운데요. 무슨 첩보 영화에서 볼 것 같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적국의 수뇌부라고 하면은 그쪽에 고위직 중에도 이스라엘 그쵸, 스파이가 있을 것이고 이란의 고위직 중에도 이런 얘기잖아요. 네, 거의 뭐 장성급에 해당하는 그 정도 인사들. 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누구와 누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이스라엘에 포섭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상황을 조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그 자세한 얘기로 좀 넘어가서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상황이 9월 27일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본부 건물에 대규모 폭격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또 80발의 정밀 유도 폭탄을 쏟아부었다. 맞습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저 헤즈볼라 수장이 사망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미 그 전에 삐삐 공격으로도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삐삐 공격으로 많은 대원들과 또 많은 지휘관들이 거기서 사살당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남아 있던 수장까지 그 9월 27일 폭격으로 제거가 됐죠. 그리고 이 자리에 또 뒤에 나온 외신에서 더욱 놀라운 거는 그 헤즈볼라 수장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란 쪽에서도 굉장히 고위직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이란 쪽에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거 휴전하자라고 이제 설득하려고 특사로 방문 중이던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이자 왜 그 쿠드스군 얘기 저희가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레바논 지구 쿠드스군 사령관을 지내고 있는 일포루시안 준장까지 같이 폭사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일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밀어 넣었죠. 이번 침공의 목적은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 향해서 날리고 있는 수많은 미사일 발사대가 아무래도 레바논 남부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제거하겠다. 그리고 레바논도 지금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땅굴을 많이 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뭔가 이 무장 대원들을 많이 침투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싹 제거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들어갔고요. 물론 그전에도 한 지난 1년 동안 거의 이스라엘 공군이 8,000회 이상의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4개 사단을 레바논 남부에 지금 투입한 상황입니다. 아, 4개 사단을? 네. 뭐 1개 사단은 정규사단, 굉장히 막강한 정규사단이고요. 뭐 1개 사단은 우리 향토방위사단, 뭐 지역방위사단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는 공수사단, 하나는 또 예비사단을 소집해갖고 지금 들어갔고요. 이게 한 벌써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최소 들어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요 들어간 깊이가 한 2km, 3km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지금 하지만은 이 레바논 남부에 지금 더 큰 우리가 침공을 할 테니까 다 지금 지금 민간인들은 다 소개하고 피난 가라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벌써 이 사망자만 한 2,000명, 그리고 부상자만 10,000명, 그리고 거기다가 피난민이 60만 명이나 지금 발생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레바논 인구가 600만이 안 됩니다. 580만 그 정도인데 60만 명이 네, 피난민이에요. 10분의 1, 인구의 10분의 1이 피난을 갈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거 외에도 지금 뭐 10월 3일에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거된 헤즈볼라 수장의 후계자까지 폭격을 해서 지금 제거했다고 얘기가 된 상태이고 지금은 뭐 그 외에도 군수 담당 사령관까지 거의 뭐 헤즈볼라 수뇌부 그다음 수뇌부와 후계자 그룹들까지 워낙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제거가 된 상태여서 헤즈볼라가 당분간 이 조직적인 반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군 수뇌부라고 하면은 안전한 곳에서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를 딱 폭격을 해가지고 또 그들을 사망하게 만드나요? 네, 아까 말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정보전의 승리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 그리고 그간 여러 실전을 통해서 갈고 닦아온 이스라엘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지난 9월 27일 그 폭격만 보더라도 굉장히 용의주도했어요. 한 80발 떨어졌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지하 벙커, 굉장히 깊숙한 벙커에 이 수뇌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벙커, 지하 벙커를 공격할 때 쓰는 폭탄이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BLU-109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폭탄 무게가 900kg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탄체가 그 안이 일반적인 폭탄이 차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강철 케이싱이 겉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한 폭약은 4분의 1 정도만 집어넣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고공에서 떨어뜨리면은 이 고공에서 떨어지는 여기서 가속이 붙겠죠. 그래서 이 강력한 운동 에너지로 일단 그 지하를 향해서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참 뚫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를 갖다가 흔들게 막 거의 지진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거 막 흔들면서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 벙커를 무너뜨리는 이런 효과가 극대화된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BLU-109가 보통 한 10에서 20m 정도 뚫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헤즈볼라 수뇌부는 더 깊은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을 예상하고 그만큼 대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겠죠. 하지만 그것까지 뚫어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뚫어냈나 보니까 시간차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재래식 폭탄을 써서 이 건물부터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곧바로 벙커버스터를 시간차를 두고 몇 발을 계속 꽂아넣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한 10m 뚫리고 그 다음 15m, 20m, 25m, 그 다음 관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시간차가 너무 길면은 그 사이에 또 당연히 피난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시간에 따다다다다 꽂혀야 되는데 이 정도로 시간차 공격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군의 숙련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군데를 계속 연속해서 공격하려면 정보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데다 그렇게 막 낭비를 했다가는. 그렇죠. 정확한 좌표를 따고 이거 이런 요즘 이런 폭탄에는 JDAM이라는 GPS로 유도되는 정밀폭 그 유도 키트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좌표를 딱딱 계속 타격한 데 계속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거죠. 아, JDAM은 뭐 GPS 가지고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유도 장치가 몇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위치를 딱 잡고서 관성 유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요 궤적으로 갈 것이다. 요걸 갖고 유도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 위치가 그래도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GPS 신호를 받아갖고 이 위치를 계속 뒤에서 이 핀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위치를 정확히 때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정도까지 정확히 알려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란 고위급 수뇌부에 스파이가 있어서 정보를 막 얻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란 혁명수비대 하면 우리는 또 이념적으로 되게 단단한 집단일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무래도 이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란은 지난번에 저희가 정치 지형을 봤다시피 굉장히 신정 국가로서 단단한 국가 같지만은 내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많은 개혁 요구파들도 있고 아직도 과거 이 세속 국가였던 시절을 좀 더 희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많이 의심이 되는 거는 이 아무래도 이 신정 국가 체제에서 혁명 수비대가 워낙 언터처블의 이런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비리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 비리 또 아마 이스라엘에서 약점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 걸 딱 캐치해갖고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거
까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되게 많이 넘어오죠. 무섭다. 진짜 첩보 영화 같네요. 근데 이란이 보복을 또 했어요. 네. 보복한 게 뭐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뭐 이번에도 아이언돔이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의심을 가졌어요. 그 이번엔 굉장히 여러 외신사들에서 실황 중계까지 했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 그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 방송사에서 직접 이스라엘 들어가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직접 찍어서 송출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다 요격이 안 되는 게 확실히 보였거든요. 직접 뭐 목표를 향해서 떨어지는 미사일들을 봐갖고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번에 좀 뚫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 며칠이 지나니까 이 서방 여러 분석기관들에서 이번엔 좀 뚫렸다 그런 보고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지난 4월 공격 같은 경우는 드론이라든가 순항미사일 이 미사일들은 비교적 속도가 느립니다. 느리다 보니까 300발 발사해도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다 요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공격 수위를 높여서 이란이 자랑하고 이란이 굉장히 비장의 무기로 요즘 내세우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네, 그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과거처럼 탄도미사일 이렇게 일반적인 궤적으로 떨어지는 미사일들은 이 요격을 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칙 기동을 하는 미사일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게요. 그래서 1단 로켓을 이렇게 점화해서 떨어지다가 여기 2단 로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점화를 해갖고 더 가속을 붙이고 얘네가 또 조정하는 이런 장치도 있어갖고 갑자기 솟아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궤적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드는 장치들이 들어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이 작년에 파타 미사일이라는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어요. 네. 그 파타 미사일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계 좀 낮은 파타1을 이번에 쓴 것 같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재진입 단계에서 그래서 속도가 마하 14에서 한 15 그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뭐 이 타는 분석을 해보면은 한 30기 이상이 지금 이 때린 것 같다. 재진입이라면은 이게 이게 탄도미사일인 건 기본적으로 거의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걸 재진입이라고 그때가 가장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원래 빠른데 거기서 한 번 더 가속을 시켜주는 겁니다. 가속을 시켜주면서 이게 한번 튀어 올랐다가 이런 변칙 기동을 하는 거죠. 그게 마하 14, 15는 재진입 시점에는 그 정도 속도까지 나왔을 거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빠르네요. 우리가 보통 패트리엇이나 이런 것들이 한 마하 5에서 6 그 정도의 대응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하 10 이상 올라가면은 명중률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런 걸 노린 거죠. 네. 이번에 공격한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네바팀 공군기지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첨단 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배치되어 있는 기지거든요. 근데 여기를 공격했는데 한 30기 정도가 네바팀 공군기지 주변에 떨어졌다. 그리고 네바팀 공군기지의 여러 격납고라든가 건물에 보면은 구멍들이 뚫려 있다. 그러니까 파편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를 직격한 탄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활주로 옆에 보면 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도로에도 이제 구멍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직 이란의 이 미사일이 정밀도가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목표를 딱 때리진 못했지만은 주변에 이 정도 떨어질 정도로 이번에는 방공망이 확실히 뚫렸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꽤 되잖아요. 1000km 이상. 1000km가 넘죠. 근데 지금 발사한 파타 미사일 같은 경우는 딱 그 정도 넘어갈 수 있는 1400km 정도 사거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가 꽤 높으면서 정밀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옛날 정도는.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옛날 탄도미사일 같았으면 몇 킬로미터 밖에 떨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어떤 미사일 같은 경우는 CNN 분석 결과를 보면은 한 10미터 정도 빗나갔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정밀도가 향상이 되면은 이스라엘도 이젠 무시 못할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언돔, 그러니까 패트리엇이나 이런 요격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로 역부족인 거죠. 이게 여러 발 쏘면은 아무래도 극초음속이 되면은 명중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발, 그전에는 뭐 한 두 발 쏴서 한 발 맞출 수 있었던 게 이제는 한 다섯 발, 여섯 발을 쏴야 한 발 맞출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할 수 있는 미사일 개수가 줄어들게 되죠. 아, 네. 그러니까 이번처럼 180발을 쐈다고 보도상으로 나왔는데. 네, 그중에 몇 발이 극초음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이게 대규모 공세를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숫자를 또 교묘하게 섞어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의 튼튼한 요격망으로도 이걸 다 요격한다고 장담할 수 없죠, 이제. 그러면 4월 달에 그 드론하고 순항미사일로 공격했을 때보단 이란이 지금 강도를 높였다. 높인 거죠, 확실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란은 우리 이거면은 보복은 우린 다 했다. 더 공격하지는 않겠다,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란도 굉장히 지금 자제한 흔적이 납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이란 입장에서도 이 파타 미사는 굉장히 지금 막 배치한 무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쏘기도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생산도 많이 안 돼 있을 거고 또 너무 많이 쏘면은 이 패턴이 다 또 들통이 나갔고 그만큼 우리 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제할 것이고 이것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란은 전략적 인내를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국 대선 때까지는 전략적 이 뭔가 아무래도 이 상황이 네타냐후가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 대선 판도를 흔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박빙 국면에서 트럼프 쪽으로 아무래도 이게 유리하니까 기울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 이란 쪽에선 여기 말려들지 않겠다는 그게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가 계속 휴전할 것 같은 이야기 뭐 내는 것도 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란의 입장하고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두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란이 계속 특사를 보내갖고 헤즈볼라 이제 좀 우리 자제할 때가 된 것 같다 얘기하는 것도 이 지금 계속 헤즈볼라가 공격하면은 자꾸 이스라엘에게 공격 빌미 네타냐후의 지금 강경책에 빌미만 준다는 그런 설득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은 예, 지금 국면에서는 보복을 대량으로 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안 된다. 우리 카드를 다 썼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힘을 비축하고 그리고 상황을 조금 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설득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네. 그 우리나라 장군급 정도 장성급 되는 사람들 중에서 적국에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북한에 내통하는 네.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의심이 들면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란 좀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방첩기관들이 또 이거 색출하느라고 정신이 이란에서. 없다고. 네, 아, 네. 이란에서도 지금 이 방첩기관들이 이거 색출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충격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아무래도 지금 뭔가 어디선가 정보가 새고 있다는 게 이 이런 낌새가 잡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격해봤자 이길 걸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우리 공격 정보가 다 새나가면 뭐 이건 그냥 저기 벌리고 있는 아가리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확전을 해서 트럼프가 좀 유리하게 만들고 해리스가 아무래도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확전되고 중동 정세가 막 안 좋아지면? 그렇죠. 지금 미국 대선판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심기가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뭐 사석에서는 또 이번 공격 뉴스를 들었을 때 정말 네타냐후한테 쌍욕을 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들리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의 이 계속 네타냐후의 도발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시절에 내세울 만한 외교적인 치적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에다가 여기다 만약에 대선까지 망쳐버리면은 이거는 끔찍한 재앙이네요. 재앙이야. 네. 아, 그런 상황이네.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도의 정치적 게임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전쟁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네타냐후는 제가 계속 짚어드렸지만은 지금 엄청난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네타냐후가 지금 나이가 74세인가요? 70세가 넘었죠.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74세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푸틴이 72세인가 그렇고 이미 달코 다른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총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굉장히 정치 구단에서 이제 10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미 강대국들까지 어떻게 유리하면 될지 내공이 쌓인 사람이고 지금도 딱 보시면은 미국이 난처한 부분 정확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표 떨어져 나갈 위험 때문에 이 어느 쪽도 지금 노골적으로 편들기 어려울 것이다 알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 점점점 도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이 극우 여론들을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죠. 지금 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딱 지금 여론조사 최근 결과에서도 계속 박빙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리스하고 트럼프. 그렇죠. 네. 해리스가 한 46, 뭐 트럼프가 43, 제가 그 정도 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박빙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역설적으로 네타냐후는 더 도발할 겁니다. 더 도발하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제 여기서도 하면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요즘 최근에 보이는 불안한 징후는 네타냐후가 하나에게 지금 새로운 판을 짜려는 시도까지 하는 게 아닌가. 새로운 판이 뭐죠? 이게 굉장히 이번에 많은 사람들 섬뜩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삐삐 공격 그 있었던 날에 네. 네타냐후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연설을 하고 있는데 삐삐가 터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그 헤즈볼라 그 지하 수뇌부 공격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이 네타냐후의 유엔 연설이 도대체 이번에 네타냐후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한번 보자라고 모여 있는 상황에 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때 폭격을 한 헤즈볼라 수장이 폭사했던 그렇죠. 그 폭격. 이걸 같이 해버리니까 완전히 이번에 속절없이 당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 유엔 연설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딱 그 판넬을 들고 와서 양손에 딱 들고 한쪽은 저주받은 진영 The Cursed 이렇게 하고 한쪽은 The Blessing 축복받은 진영이라고 했는데 이 저주받은 진영은 뭐 당연히 이란과 그 프록시들 쪽이 쫙 이제 나와 있었고 근데 이 반대쪽에 블레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이죠. 근데 우리 편이라고 한쪽이 놀라웠어요. 거기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랑 이집트 그리고 요 걸프만 지역의 중동 산유국들이 딱 이제 칠해져 있었어요. 이걸 보면은 이 사우디나 이집트나 사실 우리 편이다. 거의 이렇게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스라엘 대 중동 전체가 전쟁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는.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집트랑 사우디 보면은 암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사실 이집트랑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위파와 이 시아파 간의 그 뿌리 깊은 갈등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아파의 맹주 이란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이 강력한 이란이 더 크지 못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잘 때려잡고 있다. 뭐 우리는 그냥 잠자코 있으면서 원론적으로 이스라엘 좀 자제하십시오 이 정도만 얘기하고서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조금 더 때려줘라 지금 이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타냐후의 빅픽처는 그 순위파 국가들 사우디 같은 곳하고 아예 손을 잡고 동맹이 돼서 중동에 확전을 하는 건가요? 이런 동맹까지는 아니지만은 심정적인 동맹. 뭐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지금 계속 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은근히 그러니까 이란을 고립시키고 이란에 대한 우리의 이런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커다란 하나의 암묵적인 그것도 카르텔 같습니다. 암묵적인 카르텔 하나 만들겠다는 이런 상황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더 블레싱 동맹의 저 끝에는 인도까지 연결돼 있었어요. 아 인도가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인도랑 뭐 지금 동맹 맺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그냥 좀 의미심장하게 보였던 것이 인도는 또 핵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인도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얘기도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도, 사우디 돈 있고 핵무기 있고 이런 그 공통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이 국가들끼리 우리 뭉쳐갖고 우리 평소에 좀 골치 아팠던 그러니까 인도는 파키스탄이 약간 걸리적거리고 사우디는 이란이 걸리적거리는데 우리 뭐 침묵의 카르텔을 맺자 그리고 우리가 대신 다 상대해 줄게 그러니까 잠자코 우리를 지원해 주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의 변화를 꾀하는 빅픽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전 더 놀랬던 건 뭐냐면 최근에 네타냐후가 심지어 이란 국민들에게까지 대국민 방송을 했어요. 거기 뭐라고? 보면은 이란 과거 페르시아 시절에 영광된 그 기억들 다들 잊어버리셨습니까? 예, 지금 이란이 그 시절의 영광을 못 찾고 이렇게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는 거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저 신정국가 이슬람 저 통치자들 때문입니다. 뜻 있는 이란 국민들이라면은 이거 뒤집어 엎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혁명을 선동을 했어요. 하고 그럼요. 다른 나라에 지금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이게
보통 국가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 없는 거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북한을 상대로 해서 북한 주민 대통령이 나와서 북한 주민 여러분 지금 저 김정은 압제를 이제 뒤 흔들고 다 엎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8.15 축사에서. 그러나 아,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는 안 했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획책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 뭔가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네타냐후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갖고 예, 아무래도 그 당사자 국민들은 직접 따르긴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딱 들어봤을 때 저거 말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도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도 여론들에게는 야 그래 네타냐후가 지금까지 우리가 오냐오냐 했는데 성과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 네타냐후가 강하게 나가니까 지금 헤즈볼라와 이란이 꼬리를 내리고 있어. 진짜 이렇게 뭐 우리가 뭔가 침묵의 동맹을 맺어서 계속 압박하면은 진짜 뭔가 평화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 경제 쪽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유전을 폭격할 것인가 아니면 핵시설을 폭격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많이 꽂혀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세요? 당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미사일 공격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이 네타냐후가 기다렸다는 듯이 잘했어 하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보복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보복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화들짝 얘기가 나온 게 이 이란의 핵시설과 이 각종 석유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윤재 소장님은 어느 쪽을 공격할 것 같습니까? 핵시설과 석유시설 중에서. 진짜 타격을 주려면은 석유시설을 공격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각할 테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한다면 핵시설 공격할 것 같아요. 아, 거꾸로? 네. 왜냐하면은 이 석유시설은 이스라엘이 너무 많은 적을 만드는 수가 됩니다. 지금 석유시설 공급해서 이란 석유 공급이 막 교란이 되고 하면은 일단 뭐 이란에게 더 큰 피해 주는 건 맞아요. 이란의 수출길이 굉장히 막히고 이란 국민에게 진짜 더 큰 이 괴로움을 주겠지만은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칠 겁니다. 지금 유가 간신히 진정이 됐잖아요. 그때 한참 올랐다가 지금은 또 한참 많이 떨어지고 안정이 되는 상황인데 진짜 폭격하는 순간 또 다시 유가 치솟고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많은 국가들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원망할 거예요. 아니 왜 세계 경제를 이렇게 뒤흔드냐. 요거는 이스라엘이 이 너무 노련한 네타냐후가 바라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핵시설을 공격할 거다. 반면 핵시설은 생각보다 반응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란 핵시설은 눈에 가시로 여기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란 핵시설 뭐 파괴된다고 해서 이게 뭐 방사능이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돼갖고 주변 국가 다 오염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란이 갖고 있는 핵시설이라는 게 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란 지금 이스라엘이 때리고 싶은 핵시설은 이 우라늄 농축시설입니다. 네. 지금 북한도 우라늄 농축시설 이번에 막 김정은이 그 순시하는 거 공개했듯이 이란이 이런 농축시설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거에 파키스탄이 핵 개발하면서 그 당시 칸 박사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란, 북한, 리비아 이런 데 많이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시설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 때, 원자폭탄을 만들 때 우라늄 아니면 플루토늄을 이용하는데 우라늄을 자연 상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핵폭발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라는 성분을 농축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자연 상태는 0.7%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5% 정도 농축을 시켜야 되고요. 무기로 쓰기 위해서는 대략 90% 정도까지 농축을 시켜야 돼요. 원심분리기라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이걸 농축을 시키게 되는데 이란은 이제까지 이걸 갖다가 야 우리는 평화적 목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쓰기 위해서 5%까지만 농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위를 높여갖고 60%까지는 농축을 할게라고 지금 밝히고 계속 농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수위를 높이면은 무기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선
이미 그전에도 공격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이미 핵시설 공격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지상에 있는 이란의 이 핵농축시설에 대해서 그때도 아마 정보 첩보전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 의문의 폭발 사고들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거기서 이란은 노동자들 포섭해갖고 거기다가도 이제 이 전력 공급시설에 폭발을 일으킨 걸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그때 그래서 이란의 농축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아. 그래갖고 이란은 이런 시설들을 지금 다 지하화 시켜갖고 숨기고 있는데 아마 그 위치를 이스라엘은 알 겁니다. 정확히. 그러게요. 네, 이번에 정보력을 봐서는 알 겁니다. 네, 근데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벙커버스터 공격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규모 공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걸 때리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핑계를 어떻게든 만들고 여기는 공격해도 주변 국가들이 안 움직일 것이다. 지금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어때요? 미국이 용인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과 계속 보복 수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이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시설과 핵시설 공격은 이거야말로 진짜 레드라인이다. 이거 넘어가면 우리는 전면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계속 경고 날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변수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 이것도 좀 제발 참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마 네타냐후는 저는 정유시설 공격 이런 거는 페이크라고 봅니다. 그거는 미리 좀 질러보는 거고 마음속으로는 이기 외에 핵시설 한번 때려주겠다. 지금 아마 저는 그거 갖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핵시설 때리면 그게 전면전으로 가는 수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닌 건가요? 때리고 그 다음에는 잠잠해지는 그것도 건가요? 사실 관건인데 지금 이란은 계속 공언은 하고 있죠. 이걸 레드라인이라고. 근데 저는 조금 더 제 심정 이거는 전혀 확증은 아니고 그냥 제 추측일 뿐인데 네. 직감 핵시설 때리더라도 이번에 이란 공격 보복 못합니다. 당장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두들겨 맞더라도 일단 11월 5일 대선이 너무 코앞이잖아요. 미국 대선. 네. 그것도 대선 끝나는 거 보고 할 겁니다. 보복을. 당장은 안 하고. 대선을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수가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보복을 그 다음엔 크게 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해리스가 되면은 한번 조금 더 한번 더 저울질을 해볼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또 복잡한 국제정치 이야기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남은 말씀 있으세요 혹시? 근데 하여튼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중동 평화가 이걸로 그런다고 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전이 안 일어나더라도? 지금 전면전이 안 일어나더라도 이게 지금 계속 불씨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번 우리의 펀치 맛을 보면은 점점 더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고나 할까요? 점점 더 이제 극단적인 이 수단에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당장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큰 진짜 폭발의 불씨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세계대전급 뭐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세계대전급은 아니더라도 그런 큰 오히려 화약을 더 지금 쌓아놓는 게 아닌가 싶고 더 위험한 거는 이번에 만약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핵시설 폭격하면은 이란은 반드시 핵무기 개발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재고 있는데 미국이 관리해주고 이렇게 나오면 역설적으로 이번에 핵시설 폭격 당하면은 이젠 안 되겠다 우리 핵무기 가져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중동에서 핵보유국끼리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 근데 이란이 되네요. 핵을 갖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란만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는 사우디나 이집트도 우리도 가지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핵 확산의 고삐가 어떻게 퍼져나갈지 이거 장담 못합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네요. 네, 저는 그것까지 앞으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중동 정세 진짜 일희일비할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뭐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결코 진정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쭉 지켜봐야 돼.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단단히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하고요. 내일도 11시에 찾아뵈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